아침에 네. 제가 왔을 때는 햇살이 비쳐서 요 색깔이 네. 정말 영롱했는데 상당히 크네요. 굵고 네. 씨알이 좋습니다. 예, 예. 제가 이거 고집스럽게 네. 약도 안 치고 이렇게 뭡니까 화학비료도 안 치고 이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, 네 약 안 치면 그 한 알도 못 먹는다 이렇게 말씀 겁을 주셨는데 저는 한 알도 못 먹으면 또 안 먹으면 되지 뭐 하고 네. 약을 좀 고집스럽게 안 쳤어요. 네, 약을 안 쳤는데 이렇게 잘 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예, 저는 이유는 네. 이게 먹는 거를 가지고 이제 좀 좋은 걸로 먹이고 싶고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공생하는 벌레들이 저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복숭아 이거는 내만 먹는 게 아니고 뭐 벌레도 먹어야 되고 까치도 먹어야 되고 천하 만물들이 여기서 좀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약을 안 쳤습니다.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. 네. 그래도 김용배 원장님께서 이제 술속 힐링 치유 전문가로 알고 있고 아, 네. 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요즘 대세가 또 기농기촌하고 그다음에 숲속 힐링 뭐 이런 삶이 각광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고견이 있으시면 좀 시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예, 저는 이제 기농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게 아버지에 대한 부채감이었어요.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기간이 좀 있었는데 제가 나무하러 땔감하러 산에 갔다가 올 때 제가 빈지개를 지고 왔어요. 오다가 몇 번 쳐박아 버리니까 네.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빈지개를 털렁털렁 이제 쥐고 아버지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래 보시더니 끌끌끌 웃으시더니 야 이놈아 너는 농투사에 될 자격이 없다. 절대로 이제 너는 이제 농기구 잡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지 농사 도와드리러 가면은 혼내고 자꾸 집으로 보내고 이래가지고 제가 못 도와드린 그 부채감이 있어서 제가 60대가 되면은 귀농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 쪽은 한 10년 전부터 네. 우리나라 국토가 뭐 69% 70%니까 우리나라가 살 길은 저는 산림을 활용하는 네.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. 산림 후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한 10년 했고 네. 그다음 이제 귀농하기 위한 준비는 농민사관학교 통해서 아, 그래, 뭐 하고 있으셨구나 네.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그 농민사관학교 원예 과정도 했고 MBA 과정도 네. 했고 지금은 치유 CEO 과정을 아. 안 그래도 좀 또 뭔가 준비. 확실히 그쪽으로 전문가셔서 본인 공부를 많이 하실 거 생각 들었는데 아, 10년 이상의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거든요. 네,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 2002년도부터 이제 거기 숲 해설하고 애들 캠프 들어오면 그렇죠? 네. 해설해 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. 저도 이제 오늘 이거 보고 감동의 연속인데 어떻게 이제 그 무농약으로 이렇게 멋진 또 그 가시를 결실을 맺었는지 참 그 노하우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 이제 그 기농기촌 인구가 많아질 건데 네. 뭐 김부배 원장님처럼 10년 이상의 투자하기는 사실 세상이 너무 바삐 돌아가고 맞습니다. 있어서 네, 네. 어떤 노하우를 좀 단기간에 전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교육센터라든가 네, 뭐 체험 있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네. 요거 이제 저거 유기농으로 하게 된 이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먹거리를 좀 주고 싶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내 우리 후미 시내에도 녹지 공간에서 뽑아 이렇게 여름 되면 풀을 치잖아요. 네. 그 풀이 아까워서 제가 처음에는 여기 하나씩 이제 갖다 넣기 시작했어요. 아, 그러므로 예. 네 넣기 시작하다니 하고 나니까 화학 비료를 칠 필요가 없더라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제가 갖다 놓다가 공원 녹지과에 부탁을 했더니 이분들이 여기에 조금 막 갖다 주고 아 이러셨어요. 멋진 아이디네요. 예. 예,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됐고 그 다음에 귀농에 대한 준비는 제가 사실은 저기 태조산 칠창리를 그 귀농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약간 장기적으로 네. 그 귀농하려는 분들이 관이 아닌 민이 할 수 있는 거를 약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네. 하고 있어서 한 2, 3년만 되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도와주실 수, 도와드릴 수 있을 네. 것 같고, 칠창리 안쪽에 가니까 여기
휴경지가 굉장히 많았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 휴경지를 활용해서 네. 좀 우리 지역사회에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. 네. 어릴 때 제가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었진 않았지만 아버지 지게에 타고 다니면서 그렇지. 등놈으로 네. 봤던 네. 것들 그리고 어릴 때 막 속골 베면서 생각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전문 서적이나 요새 인터넷에 막 뒤져가지고 네.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. 아유, 참, 네, 뭐 아주 낭만적이고 좀 행복한 삶이 있다 그림이 그려지는 게 너무 좋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말씀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, 늘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저도 즐겁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